아, 마이크 너무 좋네. 그리고 뭐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영화 어땠어? 언니는 2차고. 언니는 1차? 나도 1차. 나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하나도. 근데 내 기억, 희미한 기억으로는 약간 흑화했던? 좀 약간 빌런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 모습이랑 오늘 티모시가 보여준 모습이랑 이 영화의 톤이 너무 동화 같고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이래가지고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언니의 기억이 맞아. 맞지. 그리고 동생이랑 방금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도 70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었대. 근데 거기서는 완전 빌런처럼 나오고 진짜 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빌런은 아니지만 뭔가 장난기 많고 근데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나왔잖아. 그래서 동생한테 근데 내 기억으로는 윌리 원카라는 사람이 되게 어딘가 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초콜릿으로 채우려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 약간 영화 마지막 10분 전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냥 근데 그래서 동생이 근데 제작자들이 말하긴 했었다. 그게 연결되는 세계관은 아니라고. 아, 약간 별개라고? 그래서 근데 나는 너무 그 전에 그 조니 데뷔 강렬해서 맞아. 연결을 첫성을 안 찾기는 힘들었어. 맞아. 맞지. 우리 세대는 특히나 그럴 거. 맞아. 우리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근데 뭔가 지금 얘기한 걸 듣고 엔딩이 떠올랐는데 오늘 그 엔딩에서 제가 드디어 이제 엄마가 초콜릿을 열어봤는데 거기 이제 골든 티켓에다가 엄마가 막 편지 썼었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골든 티켓이 여기서 유래된 건가 싶기도 했었어. 왜냐면은 그 찰리아 초콜릿 공장에서 행운의 티켓이었잖아. 그게. 맞아.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청 연결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 맞아. 그 어쨌건 둘 다 책에 베이스니까. 맞아 맞아. 혹시 뮤지컬인 거 알았어? 알고 봤어. 스포를 당하긴 했어. 아이언 모르진 않았어. 아 진짜? 난 뮤지컬인지 몰랐거든. 아 그래? 근데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배 위에서 노래하는 거야. 노래를 시작했잖아. 맞아. 그래서 아 그리고 살짝 알았던 게 노래 티모시가 노래 부르는 거 머리에서 안 떠난다고 해서 아 뮤지컬을, 내가 스포를 했구나. 아. 근데 뮤지컬 그때까지도 이게 뮤지컬인가? 라는 게 각인되진 않았었어. 근데 거의 라라랜드 뭐 맘마미아급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거의 나오는 뮤지컬 영화였지. 그리고 티모시가 너무 잘했어. 넌 또 깜짝 놀랐어. 노래를? 그치? 아니면 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했어. 진짜 난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몰입이 조금 잘... 어, 저희 거예요. 오, 되게 멋있다. 뭐 말하고 있었지? 뮤지컬, 티모시 너무 잘한다. 아, 티모시 얘기. 맞아, 난 처음에 몰입이 안 됐다? 왜냐면은 일단 티모시가 이 뮤지컬을 한다는 거 그 현실 자각에 좀 자꾸 그 의식이 됐고 그리고 윌리 원커가 갑자기 7년 동안 자기 배에서 살았다고 그 노래하는 장면 나왔는데 이걸 알아서 알아서 그런 척하고 이제 납작하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 이 생각이 조금 계속 혼란스러웠어. 왜 배에서 7년 동안 있었지? 아, 개연성이 없었구나. 내 입장 나는 그냥 좀 그게 좀 아쉬웠어. 왜 7년 동안 배에 있었을까에 자꾸 내가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노래 좋고 너무 잘하고 하느라 그래서 세계관에 몰입이 잘 안 됐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나 이렇게 되기 시작했거든. 근데 보면서 친구 씨가 노래도 너무 잘하고 익살스러운 그런 게 되게 막 민망하지 않게 연기를 너무 잘 맞아, 커버를 맞아. 쳤고 맞아. 그리고 그 이미지도 너무 원카랑 잘 어울렸고 맞아. 춤도 추는데 우습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다른 주변인들 특히 누들의 연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했어. 그런 게 많더라. 그래? 그래서 아쉬운데 그럴 때마다 이제 원카를 볼 때마다 너무 얘가 잘해가지고 몰입이 안 됐다가 얘 보면 또 몰입이 되고 납득이 안 됐다고 또 얘 보면 납득이 되고 얼굴이 개연성이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잘했어. 진짜 잘했. 티모시는 진짜 좋은 배우구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제 다재다능하다 이 생각 엄청 많이 하면서 본 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항상 티모시는 그 전 작품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 갑자기 원카? 이래가지고 맞아. 솔직히 상상이 안 됐거든. 그치. 근데 심지어 뮤지컬이래. 그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이거 탈덕 각인데? 약간 이랬어. 그런데 취향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티모시가 너무 완벽하게 원카를 그냥 소화를 해냈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맞아. 들었고 나도 심지어 노래를 너무 잘해. 맞아.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야 그냥. 그러니까 노래를 언제 그렇게 배웠대?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영화에서 노래 꽤 많이 했다? 그 레이니데이 뉴욕에서도 그 피아노 치면서 약간 노래를 해? 어, 챗 베이커 노래를 하거든. I love falling too easily? 이런 노래를 해. 내가 그 기사인가 자꾸 SNS에서 짤을 보는데 뭐였냐면은 이 원카 감독이 처음에 이 배역을 누구한테 맡길까 이걸 엄청 고민을 했다가 그 자기가 어디서 유튜브인가 영상 클립을 봤는데 티모시가 연극을 했었대. 근데 그 무대에서 얘가 뮤지컬처럼 노래하면서 무대를 했던 그 영상 클립을 자기가 우연히 발견을 했다는 거야. 완전 옛날에. 근데 너무 잘하더래. 노래도 잘하고 춤도 꽤나 잘 추고 그게 맞아. 잘 이제 몰입이 되고 그래서 이 원카 역의 티모시를 하게 됐다라는 짤을 어디서 봤었어. 이 원카 막 나온다는 소식 들리기 시작해서 작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잘 어울리고 잘 할 줄은 몰랐던 거지. 진짜 세트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 거야. 맞아. 진짜 막 대충 만든 게 맞아. 진짜 한 개도 없었어. 맞아. 매 씬마다 소품도 그 잠깐 카카오 열매 따라가는 맞아. 1분도 안 되는 씬인데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맞아. 마지막 그 공장 팩토리 씬도 진짜 이렇게 탄 하나 다 이렇게 생겨날 때 이렇게 그래픽 디자이너 갈려나갔겠다 싶어. 진짜. 그리고 나는 그거 탐나. 걔 초콜릿 미니 공장 그 가방. 완전 귀여웠어 진짜. 띵 이러는 거기서부터 나는 약간 영화에 확 몰입한 거 맞아 나도 어, 재밌어졌어 나도. 약간 가지고 싶다 맞아 이런 생각 들면서 뭔가 난 자꾸 보면서 해리포터가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 해리포터를 보고 지팡이 갖고 사고 싶어하고 굿즈로 맞아. 막 망토 옷 맞아 막 그런 거 다 사고 싶어 하는데 이 초콜릿 공장을 보면서 저 가방이 너무 탐나는 거야 맞아 약간 이것도 약간 마술이잖아 마법이잖아 맞아, 어쨌든 맞아, 이 맞아. 여기도 그래서 맞아, 맞아. 이거 약간 그런 세계의 냄새가 난다 굿즈 냄새가 난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본 것 같아 나는 이상하게 좀 되게 우울하게 해석을 하게 됐던 게 뭐였냐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내 텐션이 약 기본적으로 우울하게 보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 초반에 보면은 걔가 달콤백화점 처음 갔을 때 막 No Daydreams 막 이런 거 있으면서 걔가 막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뮤지컬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현실은 되게 자기 혼자 망상에 빠져서 막 춤추고 있는 걸로 딱 바뀌면서 그게 나오잖아 그 장면이 근데 마지막에 맨 뒤에 엔딩쯤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광장에서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비로소 진짜 윌리 원카의 꿈이 이루어졌고 딱 이렇게 그 행복한 모습이 얘 망상이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거야 오마이갓 내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윌리 원카가 글을 몰랐잖아 근데 친구가 알려줘서 글을 깨우쳤잖아 근데 그게 약간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었는데 글을 배운 게 현실을 깨우친 걸로 느껴졌고 그리고 현실을 깨우친 다음에 얘가 뭐 그렇다고 이상을 버린 건 아니었지만 살짝 한 단계 성숙한 느낌이 들면서 결국엔 꿈을 이뤄졌다 약간 이런 스토리로 느껴졌거든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망상이었다면 자꾸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스위치가 딱 오프되면은 얘는 그럼 그냥 혼자 광장에서 춤추고 있었던 애인가? 자기가 꿈을 너무 이루고 싶은 마음에 친구 다섯 명이 자기를 온전히 도와준다고 망상을 했던 걸까? 그냥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런 그 약간 논리도 그 theory도 괜찮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주어진 합격 먹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미키마우스는 사실 사람을 잡아먹는 잔인한 쥐였다 약간 이런 잔혹동화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갑자기 깊이감이 확 생겨
내가 갑자기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 영화가 너무 슬프고 슬프고 무서운데? 갑자기 공포야. 영국이었나 미국이었나 하여튼 그 상상의 그 나라의 한 골목에서 약간 마약으로 헤로인 맞으면서 계속 그런 상상하고 있으면 어떡해. 야 우리 너무 찌든 것 같아. 우리 너무 이 원카를 보기에 너무 늙은 건가? 아 그 초콜릿이 마약이야. 자기가 마약을 갈망해서. 근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경 왜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잖아. 어 맞아. 근데 난 진짜 초콜릿을 그걸 숨겨놓고 그 경찰을 돈 주는 게 살찌워가는 게 난 진짜 초콜릿이 마약에 비유한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치. 왜냐면 실제로 중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났잖아. 초콜릿 중독됐다. 그리고 페이드 초콜릿으로 뭐 결제됐다. 이런 게 약간 마약 세계? 약간 이 생각하긴 나도 카르텔이잖아. 거기가 지금. 맞아. 그래서 재벌들과 경찰의 음모로. 그거를 어쨌거나 간접적으로 비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 찌른 거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마약 같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 나 완전 혼자 디스토피아 상상했잖아 보면서. 저게 망상이었다. 이게 N적인 발상이 원타에서 엄청나게 발현된 것 같은데. 왜냐면 약간 보면서 약간 되게 과하게 아름답 다운 동화인 게 느껴지는 거야. 인위적으로 맞아, 막 느껴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몇몇 장면에서. 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무 그러니까 그 과한 게 나쁜 과함이 아니라 약간 의도한 과함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치. 그럴 가능성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왜 원카가 글을 못 읽는 설정이었는지가 난 너무 궁금한 거야 계속 보면서. 나는 윌리 원카 그러니까 또 조니 뎁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조니 뎁은 초콜릿을 잘 만드는데 사람 감정을 못 읽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맞아. 약간 소시오패스 느낌? 그거를 이번 윌리 원카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초콜릿 공부를 너무 몰두하나 글을 못 읽는 걸로 바꿨다고 생각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부족함? 초콜릿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한 부분을 성장시키지 못한 게 얘는 글이었던 거지. 그러면 얘는 그 엄마의 편지를 모르고 있었겠네. 그렇네. 어머!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못 읽었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그래서 보면서 맨 마지막에 이 원크 이거 엄마 초콜릿을 꺼내길래 아 약간 영화 약간 심파 넣었다. 이 세월 지날 때까지 얘가 이거 안 열어봤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연다고? 아 이제 미국도 심파하네? 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러네. 나도 방금 알았다. 그러네. 글을 이제 읽을 줄 알아서 이제 엄마의 메시지를 받은 거네. 그러네. 그래서 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었던 거네. 그동안은 그냥 뭔지 몰랐고 진짜 엄마가 비법인 줄 알았지. 거기에 뭐가 써있는지도 모르고 이 의미가 좀 와닿는다. 어머. 갑자기 화가 났는데? 이래서 글 모르는 설정을 했었던 건가? 이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이번 원카는 그래도 마음을 되게 읽어주고 맞아. 뭔가 위에서 계속 해주고 이러는 모습이 와닿았단 말이야. 맞아. 세상을 위해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맞아. 모습들이? 맞아. 미안한데 난 조니 뎁이 더 멋있어. 뭐라고? 미안한데 난 조니 뎁 원카가 훨씬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았어. 아, 그랬어? 그럴 수 있지. 오늘 보고? 오늘 보고도? 어. 진짜? 아 그러니까 조니 뎁 그 원카를 되게 그 영화에서 제일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어. 조니 뎁 캐릭터 좋아서 좀 나이브하게 느껴진 건 있었지. 근데 작품성은 뛰어났고 그리고 뮤지컬은 원래 개연성이 좀 없어. 떨어져. 맞아, 맞아. 맞지 맞지. 아 근데 뮤지컬 치고는 개연성을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그런 게 많았어 장치가. 그 중간중간 대화들이 그게 말이 돼?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그 배우들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맞아. 저렇게 해서 우리를 이해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맞아. 느낌이 맞아. 들어가지고 그나마 뮤지컬인데 개연성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난 그 생각했어. 이걸 알려줘서 속이 시원하긴 하거든? 이거를 이만큼 말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찝찝하게 이해가 잘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가 일일 드라마 보면은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이게 주부님들께서 설거지 하느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다 설명하려는 그런 게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오늘 그 영화에서 그렇게 대사로 설명해주는 것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우면서도 근데 이게 아니 이거의 대체 안이 있었을까 싶은 맞아, 거야. 맞아, 맞아. 약간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제일 좀 이제 그나마 잘 녹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게 그냥 조금 아쉬웠다. 왜냐면은 그 세 명 연합하는 사람들이 걔네가 장부 찾고 있는데 그 지하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원카가 얘 사실 네 가족이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흑인 남자분께서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맞아 얘기를 하는데 아 맞아 저 시간에 도망가 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생각했네 뭐지 그 오렌지 주스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인가? 어 약간 그런 거 그런 느낌이잖아 어. 사실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부분들이 대사로만 이어져 있지 않아서 좋았던 게 맞아. 나는 그러니까 막 뭔가 회전을 되게 자주 했거든 맞아. 그리고 막 그림도 나왔을 때도 있고 두들스 드림 이런 거 그림으로 나오고 그게 맞아. 나는 너무 되게 좋았었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옛날로 회귀했을 때는 약간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어, 효과 넣어줘가지고 맞아, 그것도 맞아, 맞아. 되게 신경 많이 썼다 이런 생각 맞아 그래서 내가 아가이를 정말 재미없게 본 이유가 아 그래? 어. 나 보고 재밌을 것 같은데 스포는 아닌데 스포 노노 스포는 아닌데 설명을 말로만 해 아~ 주구장창 강의를 해 아, 영화 내내 힘들지 아, 액션 영화인데 액션 영화인데 아 액션이야? 어 근데 설명할 게 너무 많아 두 시간 내내 설명해 아, 너무 피로하겠다 진짜 피로해 그러니까 영화는 원래 보여줘야 되는 매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보여줘서 이해시켜야 되는데 계속 말로만 설명하고 막 이미지는 또 막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적응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원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적응을 시켜줬잖아? 맞아, 맞아. 바로 배 위에서 노래를 한다던가. 맞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많았는데. 그래서 아가일은 내가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아가일. 그래도 한번 봐봐. 아, 그래? 어. 호불호가 꽤 갈렸어. 호가 있었어. 아, 호가 있었어? 호가 있었어. 티저 비주얼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근데 누들 얘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누들 연기가 어땠어? 나는 방금까지 못했다는 느낌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언니가 말하기 전까지 조금 드라이했네 라고는 생각을 방금 했어. 그러니까 회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씬 엄마한테 달려가기 전에는 그 씬이 너무 좋았거든. 살짝 눈물이 고이는. 그래서 딱히 연기 못했다라는 거에 완전 아 거슬리네 약간 이 생각 못했어. 나는 처음부터 약간 이 아이를 캐스팅했던 이유는 뭘까?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감독의 시선으로 와서 그런가 봐 아, 자꾸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 그치 근데 얘가 이제 그 동물원 씬에서 넘버 부를 때 노래 걔가 이제 노래를 좀 비중이 있고 춤도 이제 좀 이렇게 나름의 비중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걔가 어색하지 않게 꽤나 그 장면들을 잘 소화하길래 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연기력은 살짝 아쉬워도 데려가는 이유가 약간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지 근데 계속 보면서 좀 아쉽기는 했어 계속 맞아 왜냐면은 특히 어느 장면? 혹시? 그냥 그 모든 그 퍼포먼스가? 약간 모르겠어 내가 느낀 거는 다윤이가 느낀 거랑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컷이 바뀔 때마다 이어지지가 않았어 감정이? 감정선이 안 이어지는 거 그래서 티모시는 방금 슬펐어 그래서 뒤에 장면 컷이 전환이 돼도 슬퍼 근데 얘는 무표정이야 갑자기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아 진짜 5점을 주지 못한 이유가 나는 누들레 연기 때문이었거든 아. 근데 2차를 하고 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얘 시선으로 봤었어 얘를 왜 캐스팅을 했을까 근데 노래를 잘하더라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췄고 맞아 대사의 발음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또박또박했었거든? 근데 이제 다만 부족했던 거는 그 감정이 이어지지 못했던 거 근데 그거는 제작 환경에 따라서 막 1신 찍었다가 5신 찍었다가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애기한테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치 되게 어려 몇 살 같대? 그래도 12살은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난 더 많이 맞거든 한 14살이더라고 아 킬대로? 나 14살 때는 저거 나한테 시키면 절대 못해 중1 중1 어. 아. 그래서 그냥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 맞아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누들의 캐릭터가 똘똘하고 글 좋아하고 막 이렇게 또 애기가 씩씩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캐릭터잖아 근데 딱 봤을 때 그렇게 생기긴 했어
얼굴이? 어, 그러니까 그 외관과 그 아, 아이의 진짜? 그 아.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그 캐릭터가 그냥 그 자체의 인구처럼 보이긴 했어. 그래서 얘를 캐스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지 않았을까. 나는 제일 인상 깊었던 캐릭터? 나는 일단 원카 제외하고 일단은 원카인데 원카 말고는 의외로 나는 그 여관집 여사장 자꾸 맴돌아 내 머리에 내가 불쾌한 골짜기처럼 자꾸 이렇게 맴도는데 이 연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 진짜 잘해요. 진짜. 그리고 진짜 그런 성격에 그런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겼을 것 같지. 어, 맞아. 약간 쥐상. 오! 여기가 약간 잇몸도 막 얼굴이 내려와 있고 그 옛날에 해리포터인가? 거기도 약간 쥐상 악역 맞아, 있지 않아? 맞아, 맞아. 그 사람이 자꾸 그 해리포터 잠깐 임보해준 그 삼촌? 리스터 버논인가? 아 삼촌? 버논? 나 세븐틴 보는 아니요! 그 번호나서 진짜 삼촌 있어. 어, 그러니까. 아니 거기 말고. 아, 그래? 아, 모르겠네. 걔는 디카프리오 상이고. 맞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나도 되게 인상 깊었어. 어허. 근데 실제로 그 여자 찾아봤는데 너무 예쁘고 골젓하게 아, 그래? 생기신 거. 분장을 거. 하셨구나. 응. 그 남자도 멜쩡이잖아. 남자도 진짜 그 바바지? 바바지? 허벅지 나왔을 때. 찌디, 자꾸 찌디 생긴 거 던질 뻔했어, 진짜. 아, 짜증나. 알아, 찌디? 그때 네가 보여줬잖아. 얘네 집에서 맞아. 나 거기만 가리고 봤다고 이렇게. 아, 그치? 근데 이렇게 붕 나오니까 어때? 근데 너무 큰 화면에서 나오길래 그리고 걔가 막 이렇게 올렸어. 여기 아래에 약간 어떻게 그 앵글을 생각해낼까? 변태 아니야? 그니까 클로즈업도 와 진짜 아, 아 엉덩이 줌인 되는데 아, 나 진짜 기절할 뻔했잖아.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엉덩이가 엉덩이 꽉 차, 꽉 차. 마음에 들었어. 너는 너 그 사람이 최애야? 남자? 어. 아니. 너무 스무스하게 아니, 굉장히 나는 그 기업인 세 명 3인방? 아. 이 제일 좋았거든. 그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나? 가난한 사람? 아, 초록색. 가난함을 버티지 못하는 그 약간 디바스러움이랄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끼 있는 사람이었어. 어, 그러니까 막 이럴 것 같은 사람이었어. 거기 세 명 다 끼가 넘쳐가지고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막 이러고 맞아. 난리 나 진짜. 너무 좋았어. 처음 등장부터 너무 웅장했고 그게 너무 좋았어. 그 노란색 옷 입은 그러니까 의상이랑 색깔이랑 성격을 좀 맞춘 것 같은데 노란색 옷 입은 그 가발 쓴 안경 쓴 사장이랑도 케미가 너무 좋았고 맞아. 내 최애? 나 최애 움파룸파. 아, 맞네. 인정 인정. 아, 너무 좋았어. 너무 귀여웠어. 그냥 그 노래가 너네 맞아. 진짜 영화 끝나고 음파룸파. 내일 막 일상 살잖아. 갑자기 움파룸파. 나 여기 계단에서만 한 300분 불렀어. 그 노래만 진짜 계속 생각나고. 어, 맞아. 아, 그 춤이 자꾸 생각나. 그 유리병 안에서 추던 그 춤. 너무 맞아. 귀여웠어. 누가 진짜. 챌린지 했으면 좋겠다. 그니까. 어, 그러게. 휴 그랜트가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움파룸파를 소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갔어. 어. 근데 미친 그냥 움파룸파 그 자체. 그 자체. 맞아. 어, 한 두세 번 거절했다 하던데 이 역할을. 어, 그랬다고. 그래, 그 토크쇼 같은 데서 싫었다고 어, 얘기한 거 봤었어. 그런데 어떻게 싫을만해. 어. 근데 비중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더라. 어 맞아 많이 적었어. 난 처음부터 나올 줄 알았어. 약간 맞아, 애완으로. 맞아. 근데 어, 난 진짜 한 시간 뒤에 나온 거 같아. 거의 후반부. 아 그리고 마지막에 살려주고 간 게 좀 아쉬웠어. 왜? 아 뭔가 이렇게만 저 캐릭터를 쓰고 어... 끝이라고? 아아 그냥 활용도가 좀 아쉬웠다. 뭔가 그 파급력과 너무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건 의외였거든? 원래 우린 찰리와 초콜릿 공장 생각하면 움파룸파랑 원카의 케미를 기대하는 편이잖아? 근데 되게 뜬금없는 여자 어린 누드리랑의 케미가 훨씬 많았어가지고 맞아. 근데 그것도 좋았던 거는 내가 만약 저 나이 때 이 영화를 본다면 진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맞아 왜냐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상대가 누들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 맞아. 어린 나이였다면 아, 그럼, 그럼 진짜 내가 막 몽카랑 여행한 기분으로 계속 보고 봤을 것 같아, 영화를. 아, 누들이라면 티모시 오빠랑 다니는 여행? 이거 나쁘지 않아. 좋다. 그치, 행복이지. 그니까. 그것이 낭만이지. 나 광장에서 그
하여튼 그 백화점 있잖아. 사탕 백화점이라고 하나? 곰메. 아, 맞아. 달콤 백화점. 달콤 백화점에서 좀 첫, 거의 첫 넘버였나? 두 번째 넘버였나? 같이 춤추다가 갑자기 환상이 깨지고 다 갈길 가는 그런 거 너희가 미치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같이 와서 넘버를 하고 다시 갈길 가는 거. 그게 딱 왜 초반에 넣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 몰입이 확 되고 아 이게 엔딩 이거랑 수비 상관이 되겠구나 라고 딱 느꼈어 그 순간. 너무 재밌었어. 몽상 좋아하는 인티백의 최고였다. 진짜 맞아. 몽상금지. 아 나는 근데 이게 이런 영화인지 진짜 몰랐어 티저를 보고도. 그래서 살짝 서운한 건 아니고 허탈감이 살짝 있어 보고 나서. 어떤 면에서? 크루엘라처럼 아, 어른 영화일 줄 알았어. 근데 아. 이것도 뭐 나름 그걸 자극했다 내 안의 동심을. 맞지? 맞아. 이건 완전 전체 관람과 그냥 다 같이 보는 가족 영화였던 것 같아. 타겟팅. 애초에 미국이랑 일본은 크리스마스 시즌 다 맞춰가지고 개봉해줬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만 이제 개봉해가지고 개서운해. 아 이거 진짜 만약에 크리스마스쯤에 봤으면은 진짜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지금 봐도 약간 몽글몽글한데 맞아, 맞아. 그 크리스마스 시즌 그 분위기에서 이걸 봤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완전 진짜 환상 약간 에버랜드 간 느낌으로 봤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어 개봉 시기가. 아 나 그리고 그거 좋았어. 그 누들이 알파벳 A를 줬는데 그 물컵에 비유했잖아. 맞아. 근데 그리고 뒤집었을 때 이제 반 비어있는 물잔?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게 너무 순수한 그 캐릭터를 순수한데 되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캐릭터임을 되게 보여주는 딱 그런 모먼트였고 그냥 뭔가 또 관객한테 좀 순수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확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 그 부분에서 난 그 부분 보고 그거 원래 반 비어있다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사람이고 맞아. 반이나 채워졌네. 맞아. 그래서 티머시가 원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처음엔 차있다고 생각하잖아. 이번 영화의 윌리 원카 캐릭터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 맞아 맞아. 약간 느낌이 스폰지밥이야. 오 진짜 그러네? 윌리 원카? 응. 월요일 좋아라는 노래를 부른 약간 나는 아 쟤는 어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완전 비슷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와 나 소름 돋았어. 오 윌리 진짜 원카. 똑같은 거 같아. 스폰지밥설. 썸네일 각이다. 진짜 너처럼 아쉬워하는 사람도 꽤 많았고 왜냐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워낙 팀버튼 감독 그 특유의 약간 다크하고 맞아. 그 유령 신부? 였나? 아니 아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런 것처럼 약간 애기들 영화라고 했는데 무서움 그러니까 이런 호러틱한 것도 조금 있고 그 나는 공장 옛날에 봤을 때 막 인형들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다가 막 불 타가지고 맞아. 녹고 막 이러잖아. 맞아 맞아. 그랬어? 그랬나? 플라스틱 인형들이 막 녹았어. 눈알 튀어나오고 막. 맞아 맞아 맞아. 나 그 애기 때 처음 보고 얼마나 충격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영화? 이런 이게 바로 영화? 그런데 이번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아 그냥 윌리 원카는 정말 그냥 예쁜 동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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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알리스 인 원더랜드도 팀 버튼이 한 거 있잖아. 한 세 편인가 두 편. 실사화 된 거? 실사화 된 거. 그 팀 버튼이잖아. 근데 그거는 화려하고 윌리 원카랑 좀 비슷한데 되게 서사가 깊게 들어가거든. 그 조니 뎁, 또 조니 뎁이긴 한데. 아, 그렇네. 조니 뎁의 그 미치광이 모자파리 그 캐릭터가 되게 스토리가 깊게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거든.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기대, 그런 류의 그걸 기대했지? 나는 그 걔네 연합이 이제 경쟁 상대를 다 처단하는, 한다는 걸 걔 한 극중 초중반쯤에 나왔나? 밝혀, 걔네끼리 얘기하는 거 보여주고 나서 나는 약간 그런 거 기대했어. 아, 원카 엄마가 죽은 이유가 초콜릿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걸 돈 벌어서 얘네한테 처단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좀 흥미진진 해지려나? 그치. 그 생각을 했었어. 어머머. 그렇게 했으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서사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너 얘기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 하긴 근데 엄마가 그러네. 그냥 병 걸려서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래, 서사가 있는데 되게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해. 맞아, 맞아. 간단하고 명료해. 진짜 동화책 읽는 것처럼 슥슥 이렇게 지나가. 티머시까지 안 나왔으면 사실 오름력 떨어졌을 때. 맞아, 맞아. 약간 티머시라서 이 정도로 화제되고 이슈됐다고 생각해, 나는. 나도. 티머시 아니면 누가 했을까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 맞아. 그 나이 또래에 노래를 잘하고 잘생겼으면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야, 연기도 너무, 너무 많잖아. 연기 잘해야 돼. 아, 근데 나는 보면서 그 티머시가 이 역에 진짜 잘 어울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나도 약간 보기 전에는 얘가 항상 퇴폐미 있는 역할이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영화에 녹아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퇴폐미스러운 신비한 매력이 이 마술 세계에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내가 이게 이상하게 막 초콜릿이 날아다니고 이 초콜릿을 먹으면 둥둥 떠다니는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내가 몰입할 수 있었던 게 이 원카가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어서 이 신비로운 사람한테는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설득이 되더라고. 티모시에 설득됐네. 그치. 맞아. 그 배우의 중요성을 확 느꼈어. 맞아, 맞아. 완전. 이상하게 나는 티모시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자꾸 박서준이 생각나는 거야. 박서준? 왜지? 그리고 무슨 연관성 있어? 너 캡틴 마블 혹시 그 더 마블스 봤니? 안 봤어. 거기서 좀 슬픈 장면이 있어. 노래 불러? 우리 둘 다 그걸 보고 왜 언짢아해? 엄청 언짢았어. 아 진짜? 언짢았어. 왜? 나중에 그 영상을 봐라 차라리. 할 말이 많았어. 안타깝구나. 여튼 티머지 얘기 돌아오면 티머지 나 특유의 그거 좋아하거든. 약간 힘없이 얘기하는 거. 약간 말 끝을 되게 힘없이 뭔지 알 것 같아. 흐트러뜨리면서 약간 눈물이 고이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콜바넴 때 너무 좋아했단 말이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맞아, 맞아. 그 호흡이랑 발성이 와 미쳐버리는 거. 너무 섹시해. 근데 원카에서도 살짝 보여줬거든? 그 특유의 그거를.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 미치겠는 거. 그래서 나는 원카가 제가 혼자 이렇게 눈물 살짝 고이려고 할 때마다 엘리오가 보이는 거야. 그니까. 엘리오. 울지 마. 그니까. 왜 거기 가서 초콜릿 굽고 있어? 그니까. 왜 힘들게 거기서 초콜릿 굽니? 그냥 이탈리아 있지. 아, 또 이런 게 있구나. 난 사실 티모시 사람의 필모로 많이는 안 봤어가지고. 대표작도 안 봤고, 콜바넴도. 봐야 돼. 아, 그거 진짜 그러니까. 대박인데. 그게 진짜 명작이라. 그냥 티모시 사람의 그. 그걸로 떴지. 그걸로 떴지. 그걸로 한순간 스타가 됐고. 맞아. 근데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티모시 샬라메의 어떤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원카에서 그 연기가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완전 캐릭터로 잘 갖고 가더라고. 그니까 좋았어. 맞아. 듄 때 티모시 아예 생각 안 나고. 맞아. 그게 진짜 좋은 배인 것 같아. 그니까. 대단해. 진짜 잘한다 생각했어. 근데 나는 자꾸 나는 사실 티모시가 너무 많은 여성의 약간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언짢거든. 홍대병, 홍대병. 남들이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해. 그것도 그거고 약간 카일리 제너 언니를 모셔갔다는 게 내 마인드셋이 좀 안 좋다고 느낀 게 그건 캐릭터일 뿐이고 얘는 배우인데 배우로서 남자고 배우로서 사람이 된데 그걸 분간은 못하는 거이.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지. 그거 쉽지 않지. 근데 약간 이런 거지. 공유가 만난다는 거랑 좀 과장인데 그런 느낌인 거지. 삐 처리하게. 그걸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미권에서도 소녀와 20대 여성들이 좋아해? 좋아하는 그 마니아들이 있어. 마니아라고 칭하지 마. 왜 이렇게 자꾸 성그 언어? 나는 티머시를 안 좋아하거든. 내 취향이 뭐야?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너무 예술남 같거든. 그게 완전 포인트야. 매력 포인트. 맞아. 야, 그 신부님 그 사람이야? 맞아. 미스터 빈? 맞아.
아, 분명히 갑자기 기억 안 난다. 미스터 빈 아니야? 아니, 캐릭터야, 미스터 빈. 그 사람 옥스퍼드 나왔어, 왜 이래. 아, 진짜? 어,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와. 근데 왜 나오셨을까? 그러니까. 난 그게 좀 궁금해. 아이코닉하잖아. 아, 그렇긴 한데, 뭔 상관이야? 로안 에키슨. 아, 맞나? 처음 들어, 진짜 처음 들어. 나도. 어, 로안 에키슨. 안 늙으셔, 근데 이거. 너무 젊더라, 아직도. 그치, 똑같아, 그냥 옛날에 봤었던 그거랑. 나는 진짜 그거 보면서 여기 돈이 진짜 많이 쏟아진 거구나. 그래? 엄청 고가의 배우셔? 그럼. 완전 영국의 한국에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올림픽에 나왔잖아. 왜? 올림픽 영국에서 했을 때 그때 여왕이 이렇게 007 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 아, 몰라. 그 개막식인가? 퍼포먼스로 나왔었거든? 근데 미스터빈도 나왔었어. 그만큼 그냥 영국 하면 생각나는 거니까. 약간 가수는 비틀즈, 배우는 미스터빈 이런 느낌? 맞아. 위상이 장난 아니더라고. 맞아. 아, 근데 우리 반 오늘 되게 반응 좋더라. 오. 왜, 왜 다 웃었어? 오, 내 왼쪽 남자 혼자 낄낄거리던데? 특히 그 물속에 잠긴 목소리 할 때. 나 그거 너무 좋아했는데. 나 그거 연마하고 싶었어. 맞아. 근데 너네 안 울었어? 나 마지막에 엄마, 누들이 엄마 찾아갈 때 살짝 조금 울라 했는데 그 외로는 딱히? 왜? 언니 울었어? 난 오열했는데. 얘 울어, 어디, 뭐, 어디 부분 혹시? 그 눈 부은 거 올렸었잖아. 아 맞네. 어느 부분 혹시? 1차에서는 엄마, 마지막 엄마 찾으러 갔을 때 울었고. 누들이? 오늘 울었을 때, 오늘도 울었어. 울었어? 오늘도. 오늘 똑같은 데서 난 울었는데 플라밍고 씬에서 나 완전 나 지금 생각났어. 옷을 입고 있다가 1차 때는 플라밍고가 안 와닿았어. 그냥 이해를 못했어 그때는. 근데 오늘 봤는데 미쳤어. 플라밍고가 이 영화 주인공이야.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왜? 쟤네는 왜 날지 않고 저기 가만히 있을까 했어. 와카가 그럴 생각을 안 했나 보지.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해. 그러고 나서 풍선으로 같이 지나가는데 모든 플라밍고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 맞아. 나 진짜 오열. 나도 플라밍고처럼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고 있었던 걸까? 맞아. 생각하면서. 나도 그랬었어. 야, 요즘 약간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나도. 나 사실 플라밍고였는데. 나도. 티모시가 막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확실히 좋은 장면이 했어. 플라밍고. 아 다들 감수성이 낭낭하네. 나 저 많이 울었다. 아 근데 필라밍고 진짜 인정이다. 근데 감동적이긴 했어 진짜. 그 장면. 마지막으로 원카 몇 점씩? 5점 만점? 3.5랑 4를 고민하는데 개인적으로 영화에서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개연성이나 이렇게 연출로 끌어가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4가 아니라 3.5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캐리오그래피? 랑 연기랑 노래랑 그 세트 막 하나 다 너무 완벽하게 해놓은 것들이 또 3.5 주기엔 또 괜히 미안하고 아쉬워가지고 4랑 고민하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한번 볼만하다 이 영화는. 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가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재밌는 어린 영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나도 보면서 이게 어린이가 볼 수 있는데 지루하지 않다 어른인 내가 봐도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 완성도도 너무 높은 작품이었고 배우도 너무 좋았고 동심으로 약간 동심을 자극하는 영화이기도 했어. 근데 이제 취향을 내 취향을 타지 않은 것 뿐이지. 그래서 난 3점. 왜? 3점을 주기 위한 빌드업이 빌드업이 거의 5점이었거든. 그치 너 취향이 더 반영이 되는 거지. 취향이 아니었고 재관람하기 싫은 이유는 모든 게 이미 다 이해가 됐어 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재관람하고 싶은 이유가 제일 큰 거는 다시 돌아가서 파헤치지 못한 부분을 관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거는 수평적이었어 스토리가. 맞아. 그래서 재관람하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것을 즐겼다. 맞아. 나는 1차 때 4점 줬거든? 근데 오늘 2차 보다 4.5점이야. 아 진짜? 필라밍고에서 0.5가 올랐구나. 나 약간 역시. 인생 영화 된 것 같거든? 어 진짜? 오늘로? 그러니까 나도 누들 연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건데
와. 근데 그러니까 나는 너랑 다르게 재관람을 하고 싶은 이유가 기분이 좋아지려고 보는 것도 있어. 아, 맞지. 그럴 그러니까 막 수 있지. 괴물처럼 뭔가 찾고 싶어서 보는 영화도 있고 집중해서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 우울해. 근데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가 있단 말이야. 가끔씩. 맞아. 인정. 나는 이런 피폐한 세상에 이런 것쯤 한번 사람들 뇌에 한 번씩 심어줘야 될 것 같아. 그건 진짜 동감이야. 실제로 맞아. 가끔씩 이렇게 다 무조건 보세요.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본 다음에 조금 녹여야 돼 뇌를. 정화하세요. 정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어. 맞아, 맞아, 나한테는. 맞아. 그래서 4.5점.